이것은 제가 요리사로서 봤을 때 낙제점인 상입니다. 낙제점인 상. 왜 그러냐? 숟갈 자국 안 남기는 계란찜하고 먹다 남은 생선 말고 다 재활용합니다. 재활용합니다. 재활용 안 하고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야, 네가 뭐 어떻게 잘 알아? 왜? 저는 원가를 압니다. 제 별명이 원가 대사. 친구들하고 밥을 먹으러 가면 야, 짜장면을 먹으러 갈 때, 야, 짜장면 원가 얼마냐고 제가 얘기해 줍니다. 전단위까지. 782원 53전. 물론 농담으로 하지만요. 원가를 대충 짐작을 합니다. 내 제가 장을 보기 때문에 그 식품의 원래 가격이 얼마인가, 재료비가 얼마인가 잘 알고 있어요. 위생은 현대 레스토랑 학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정리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인력입니다. 시스템을 종사해서 뭔가를 해결해내는 건 인력이 있어야 되죠. 결국은 뒤집어 얘기하면 위생은 돈이다. 돈이 있어야 위생비용을 쓰죠. 그렇죠? 행주도 삶아, 깨끗하게 더 삶아 쓰고 청소도 한 번 더 하고 뭔가 다듬고 씻을 때 여러분 잔치할 때 보면 상추 씻으라 그러면 대충 씻게 되고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 집에서 두 사람, 세 사람 먹을 때 깨끗하게 하다가 MT 가서 100명짜리 상추 쌈 먹을 때 그 상추 깨끗이 씻는 사람 없을 거예요. 한번 물 담궜다가 대충 해서 그냥 씻죠. 뭔가 위생에 문제가 생기죠. 또 재활용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원가, 단가를 못 맞추니까. 그게 바로 우리 한식당의 어두운 면이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싸다고 싼 게 아니고 비싸다고 비싼 게 아니다.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아까 물론 강남 청담동 같은 데서 비싸게 받을 필요도 없는 음식을 지나치게 비싸게 받아서 뭔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런 측면은 뭔가 우리가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의외로 복잡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복잡한 문제가 있다. 지금부터 우리가 어떠한 맛에 우리가 저기 많이 경도돼 있는가에 대한 우리 맛의 비밀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잘 보면 이 TV에 나왔던 어떤 텔레비 프로그램에 나왔던 겁니다. 이 아저씨가 아, 또 재료만 좀 양념 필요 없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여기 뒤에 보이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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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무슨 다시 X와 이렇게 놓고 요리를 먹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아저씨가 가서 말씀하면 뭐라고 하냐면 아유 저거는 우리 밥 먹을 때만 넣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이렇게 실제로 화학 조미료로 인공 조미료. 근데 저는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면 그 글루탐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저는 화학을 잘 모르는데요. 현대에 지금 알려진 현재까지 알려진 과학으로는 저것이 글루탄산 나트륨은 특별히 몸에 나쁘거나 그런 것이 입증된 게 사실 없습니다. 제 친구가 얘기해 주는데 옛날에 내과 전문의 시험에 차이니스 레스토랑 신드롬 문제가 나왔었대요. 그러니까 여기 닥터 계십니까? 아, 예. 그런 문제가 나왔었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나중에 문제은행에서 폐기가 됐대요. 왜? 새로운 과학이 그것이 중국 음식 이 미원이 많이 들어있어서 인공조미료가 많이 들어있어서 생긴 게 아니다 라는 게 현재 과학으로 입증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그때 중국은 보통 목마르고 머리 아프고 뭐 이런 증상인데요. 그건 대체로 다른 물질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그냥 유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물질에 쌓여서 수많은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통 간사이 지방 하면 우동이 유명하거든요. 일본에 우동 장인이 우동 만드는 걸 봤는데요. 다시마를 우리고 그 다음에 간장과 그 다음에 그 맛술을 넣고 또 이상한 뭐 고등어 말린 것 같은 걸 좀 넣더라고요. 그래서 맛을 딱 냈는데 먹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먹는 미원의 맛, 화학 조미료의 맛이 똑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탕 수술을 통해서 다시마의 하얀 부분 있죠? 하얀 그 분말. 그 분말의 맛을 모방한 것이 바로 현대의 글루탐산 나트륨의 실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연물질이라고 주장해도 사실은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니다. 그런 것이 현대과학에서 규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근데 저는 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요. 이렇게 이걸 함으로 해서 우리의 맛의 표준이 다 똑같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